이제 뉴스9 이 시간에 쏠리기 서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오늘 밤 수도권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죠. 하지만 오늘 들어서 이동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고 방향도 더 일찍 동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서해안과 충청 내륙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에 피해가 집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왜 이렇게 예상 경로가 여러 차례 바뀌고 있는지 김지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후 3시 쏠리기 이동 속도는 예상보다 느린 시속 8km였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배경으로 20호 태풍 시마론이 지목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은 추후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20호 태풍 시마론과의 상호 관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 남동쪽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인 시마론은 현재 솔릭과 1000km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1000km 내에 두 개의 태풍이 있을 때 서로 이동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후지와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두 태풍이 만나면 태풍의 진로가 각자 바뀌거나 작은 태풍이 큰 태풍에 흡수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두 태풍이 합쳐 더 큰 태풍이 되기도 합니다. 시마론은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37m로 솔릭과 비슷한 위력을 지닌 태풍입니다. 기상청은 두 태풍의 힘이 모두 강해 서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마론의 영향으로 솔릭이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한반도를 빠져나갈 길이 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 체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더 많은 피해가 불가피해집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